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드림풀 부스러기 사랑나눔 회가 나의 꿈을 그리다 드림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1993년부터 진행된 글그림 잔치는 타가방과 공부방에서 전해온 아이들의 손편지로 시작돼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주민과 동문 초청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씨앗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을 위로하기 위해 무료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약 350명이 참석한 이번 콘서트는 광성교회와 광장교회 등 지역교회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이 한국 헤비타트에 주거 취약 이웃을 위한 특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알코올중독마약퇴치운동본부 발대식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손광호 이사장은 오늘날 알코올과 마약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중독자들의 재활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를 실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